오, 무게감 봤어? 나도 잘해야지. 아, 잘해 진짜. 잘하지. 톤이 좋지. 애기? 누가 애기야? 진우가? 아니, 이진우 학생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? 아, 원래는 이제 먹고 싶을 때 먹었는데 이제 다이어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루에 세 끼만 먹는 걸로. 그 이영진이. 진욱은 지금 몇 킬로 감량했나요? 한 5kg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. 나 5kg 쪘는데. 만약에 이 무대를 정말 잘하고 나서 위에 올라간다면 턱선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. 진욱은 정말로 턱선 드러낼 수 있습니까? 예, 일단은 발굴 작업에 들어가고 있고요. 매끈하게 깎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저 친구 말투 뭐야? 그러면 진욱은 보이비 멘토님이 진우 학생 랩에 별명을 붙여준 게 있다고. 일명 붉은 황소 랩이라고요. 붉은 황소? 투우장 안에서 붉은색을 본 황소가 돌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.